주말 휴가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휴가를 다 반납하고 이처럼 성회에 많이 출석해 준 것을 보고 감동을 느낍니다. 바로 우리 한국 사람들의 자랑이 이것입니다. 천하 어느 곳에 가도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간절히 찾는 민족인 것을 저는 언제나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정현 목사님을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내 사랑하는 친구 김장한 목사님이 오 목사님을 모시고 제 사무실에 왔는데 가만히 관상을 보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44년간 목회하면서 온 천하 만국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가하고 수십만의 주의 종들에게 세미나를 했기 때문에 얼굴을 보면 알아요. 아, 이 하나님이 사용하는 종이시구나. 하나님이 댁에서 기름 부으시구나. 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그래서 김장한 목사님이 소개를 하시고 저 목사님이 초청을 하기에 두말하지 않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과연 와보니까 여러분 우리 민교회로서 자랑스럽고 저희 마음속에 흐뭇하기 그지없습니다. 이렇게 큰 지역에 많은 성도들이 모일 수 있는 시설을 하고 백인 사회에서 우뚝 서 있는 우리 한국 교회를 볼 때 얼마나 마음이 감격적인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남가주 사랑의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미국을 복음화하고 세계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낸 아름다운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 여러 가지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사람들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많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 가장 마음속에 깊이 이해하고 나가야 될 것은 하나님은 다른 죄들은 다 용서하고 돌보시지만은 자비를 베푸시지만은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에 절하지 말라, 이 두 가지 사실에 관해서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다른 신을 섬기거나 우상에 절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냥 쏟아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아주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서 무일푼에서 일어나서 준재벌이 된 분이 계십니다. 제가 푹 사랑하고 위에서 기도를 많이 하고 또 저희 선교사에게도 많이 따라다니면서 함께 일을 하신 분인데 아담은 건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왜 이분이 안 보이냐고. 그러니까 성령께서 말씀하기를 그를 위해서 다시 기도하지 말라 그러셔요. 하나님 여태까지 제가 늘 기도하고 그분이 교회를 위해서 봉사도 많이 했는데 왜 기도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우상에 절했나니라.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못 보다가 나중에 만나기에 아니 나에게 어디 간단 말도 안 하고 어디 갔다 왔습니까? 북한에 갔다 왔습니다. 그럼 여기 앉으세요. 김일성 동상에 절했지. 그러니까 누가 그랍니까? 하나님이 그러시더라. 내가 당신을 위해서 늘 기도를 했는데 최근에 와서 기도하니까 기도하지 말라 그러시더라. 그럼 우상에 절했다 그러더라. 난 당신이 북한에 간 줄 꿈에도 몰랐다. 어떻게 감히 당신이 우상에 절을 하니까. 목사님 북한에 가서 순환 비행장에 내리면 다 손에 꽃을 주고 강제로 김일성 동상에 가서 절을 해야 북한 땅에 발을 들이놓을 수 있는데 그러지 않고는 못 가요. 그런데 나는 사실 절은 했지만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절을 하면서 기도했다니 그걸 누가 받아주노. 성경에는 우상에 절하지 말라 했는데 당신 당장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한 달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고 회개하라. 난 별로 죄책을 느끼지 않아요. 난 별로 죄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할 수 없이 강제로 가서 꽃다발 놓고 절은 했지만 속으로는 주여 내가 왔나이다 그렇게 내가 말을 했는데 무슨 죄가 됩니까? 그런데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때리시는데 정말 잘 나가는 기업이었다고요. 그대로만 있었으면 한국의 30대 재벌에 들어갈 만큼 잘하는 기업이었는데 그와 같이 사업하던 기업체들이 부도가 나고 연쇄 부도가 나서
완전히 두 손 들고 망해버렸습니다. 철저히 망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치시는데 너무나 무섭고 그리고 계속 기도를 못하게 하셔요. 너는 그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정말로 그분이 철저히 망하는 것을 보고 저는 우상에 절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를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우리 한국이 왜 6.25 사변이 났습니까? 일정 30년 동안에 신사참배했기 때문에. 장로교회에서 평양 총회 신사참배하기로 결의를 하고 신사참배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6.25 사변의 처참한 전쟁을 겪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늘 하나님께 진노를 일으킨 것은 우상숭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택하셔서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그들이 우상에 절하고 우상 섬김에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진노한 것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 보면 이스라엘 왕과 백성들이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김에 하나님께서 보호하는 손길을 떼시고 아람 군대를 동원해서 사마리아 성을 첩첩이 둘러섰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나도 이 사람들이 포위를 풀지 않습니다. 그러니 성 안에 있는 양식이 다 빗절하게 되고 물조차 마실 수가 없습니다. 이제 얼마나 굶주렸던지 그들은 말머리 그리고 비둘기 똥을 비싼 값으로 사서 먹고 팔고 했습니다. 바로는 왕이 중문위로 걸어가는데 한 여자가 뛰어나와서 왕이여 나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왕이 하는 말이 내가 무슨 곡식 창고가 있어 해결해 주겠냐, 술털이 있어서 해결해 주겠냐. 아니옵시다. 어제 우리 이웃집하고 인혼하기를 하루는 우리 아들을 잡아서 삶아서 나눠 먹고 그 다음날에는 그 집 아들을 잡아서 삶아서 나눠 먹기로 했는데 우리 아들은 약속대로 잡아서 삶아서 나눠 먹고 이튿날 그 집 아들 내놓고 잡아서 삶아 먹지 않는 아들을 감추었나이다. 임금님이 그 자리에서 옷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이 재앙이 야훼께로 왔으니 더 이상 하나님을 기다릴 필요가 되냐. 하나님의 신이자 엘리사의 목을 내가 베리라. 그가 목이 달려있으면 하늘이 불중에 불을 내릴 것이라. 자기들이 죄지어서 잘못한 건 애꿎은 주의 종의 목을 베라고. 그래서 자기 부하를 보내십니다. 엘리사가 장로들하고 앉아있다가 하는 말이 이 살인자의 자식이 내 목을 베려고 그 사자를 보내고 있지 않냐. 그 사람들이 오기 전에 대문을 단단히 채워라. 그래서 장로들이 나가서 대문을 단단히 채우니까 난 게 아니라 말갈 소리가 들리고 군인들이 오더니만 여기 엘리사 나오라고 고함치고 얼마 있지 않으니까 왕과 그 국무총리가 뒤에 따라왔습니다. 그럴 때 왕이 하는 말이 이 재앙이 야훼께로부터 왔으니 우리가 더 기다릴 것이 뭐냐? 야훼의 종인 너희 목을 취하리겠다. 그런데 여기에 경청 지동할 만한 예언의 말씀을 엘리사가 했습니다. 내일 이맘때 이 성문 앞에서 밀가루와 보리가 넘쳐나서 아주 헐값으로 모든 사람들이 사먹고 배불러질 것이야. 그러니까 왕이 의지하는 장관이 앙천대수하고 하는 말이 하늘에서 야훼께서 창문을 내신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으랴. 그럴 때 엘리사가 하는 말이 당신은 눈으로 보지만은 먹지는 못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바로 사마리아 성에는 대표적인 발언입니다. 그곳에 있는 장군들이나 학자들이나 종교가들이나 일반인들이나 모두 다 소망을 잃어버리고 그들은 슬퍼하고 좌절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이 창문을 내신들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겠냐. 그러나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칠흑같이 어두운 그 처지에 엘리사는 도저히 인간의 이성이나 경험으로 상상할 수 없는 예언을 했습니다. 내일 이맘때 이 사마리아 성 입구에 보리와 밀가루가 넘치나리라. 어떻게 이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마리아 성 내 장군을 사용하시겠습니까? 학자를 사용했습니까? 종교인들을 사용하겠습니까? 평신인을 사용했습니까? 아닙니다. 황혼에 그 성가에 문둥이 네 사람이 앉으십니다. 이 문둥이라면 요 사이도 사람들이 다 끓이지 않습니까? 그들은 스스로를 비하하고
그들은 치명적인 병을 들였으며 사람들에게 소외당하고 부림당하고 존경받지 못하고 죽은 사와 방불한 사람입니다. 코가 문드러지고 손가락이 문드러져 나가고 몸이 고름이 철철 흐르는 그런 환자 네 사람이 앉아서 서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 안에 들어갈까? 성 안에 들어가도 굶주리니 거기에서 같이 죽을 것이 들어갈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럼 여기 앉아 있으면 누가 도와주느냐? 우리 죽을 것 아닌가? 그럼 어떻게 할까? 이혼하기를 우리 아람진으로 하자. 성에 들어가도 절망이요 앉아있도 절망인데 왜 우리가 절망을 받아들이고 있어야 되겠는가? 오직 소망은 한 곳밖에 없다. 저 아람진에 들어가면 먹을 것이 많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망을 향해서 나가야 되겠다. 아람진으로 가자. 가서 우리가 항복하면 살려주면 살고 죽으면 죽을 것이다. 우리 소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가자. 그리고 불가능에 한번 도전해보자. 소망을 가지고 강한 믿음을 이지하고 불가능에 도전해보자. 우리 네 사람의 문둥이 아랍의 군대를 무리칠 힘은 없지만은 그러나 불가능에 도전해보자. 이 사람들은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장군들과도 다르고 학자들과도 다르고 제사장들과도 다르고 일반 사람도 달랐습니다.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소망을 버린 사람들입니다. 절망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실제 인간으로 보면은 가장 절망할 사람들인 문둥이 네 사람이 그들은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사마리아 성 내에서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는데 이 문둥이들은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소망이 있는 곳으로 향해서 나아가자. 절망인 곳에 들어가지 말자. 절망에 앉아서 안주하지 말자. 일어나 소망을 향해서 우리 나가자. 그리고 이 사람들은 강한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문둥이 네 사람이 어찌 감히 개 군대인 아람 군대를 향해서 나갑니까? 그들은 아주 강한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 불가능에 대한 도전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도저히 인간으로서 상대가 안 되는 아람 군대라도 우리를 살려줄 수 있지 않겠느냐? 불가능이 어디 있겠는가? 우리 한 불가능을 향해서 도전해보자. 도전심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황혼의 그들이 출발하니까 그들 가운데 안 보이는 분이 와서 스크람을 짰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네 사람의 문둥이와 함께 스크람을 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망한 사람하고는 절대로 스크람을 짜지 않습니다. 용기와 담력이 없는 사람하고는 하나님이 스크람을 짜지 않습니다. 불가능에 도전하는 벤처 정신이 없는 사람하고는 하나님이 스크람을 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오늘날에도 소망을 가지고 강한 믿음으로 불가능에 도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와서 스크람을 짭니다. 하나님과 함께 스크람을 짜고 걸어가는데 네 사람의 문둥이들은 발꾸락이 문드러지기 때문에 밸런스가 안 잡혀서 넘어집니다. 화르르 넘어지죠.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그 넘어지는 소리가 확대되어서 아람진에서는 거대한 탱크가 굴러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와르르 와르르 넘어지면 넘어질수록 탱크 소리는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 넘어진 사람이 서로 격려합니다. 야 일어나라 아프지 힘을 내어라 조금만 더 가자. 그것이 아람 사람들이 듣기는 핵 사람들의 군대와 애국 군대들이 일어나라 전진하라 공격하라 습격하라 나가자는 거대한 군대의 소리로 들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확대경과 녹음기를 갖다 내놓으면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음성이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 이 아람 사람들이 이제는 저녁에 밥 먹으려고 모두 다 천막에서 보글보글 맛있는 밥을 끓이고 있고 된장찌개도 아주 맛있게 끓여서 구수한 냄새가 나고 입에 군침이 도는데 갑자기 전차에 굴러오는 소리 대군대에 외치는 소리 전진한 소리가 들리니 혼비백산했습니다. 야 이스라엘 왕이 헷 왕들과 애굽 왕에게 돈을 주고 용병을 사서 지금 우리를 방문해서 깨운다. 달아나자. 몇 사람이 일어나서 달아나기 시작하니까 이것이 연쇄 반응을 일으켜서 전 군대가 일어나 달아나는데 마치 신신을 여가도 없고 신도 버려놓고 그 다음에는 허리띠도 묶을 여기가 없어 바지도 다 벗어버리고 그냥 하반신 나체가 된 채 앞서거니 뒤서거니 그러면 날살이라고 때를 지어 달아나니까 왕들과 장군들과 사병들이 일시에 달아나죠. 문둥이들이 그것을 보니까
아, 대군대가 있을 줄 알았는데 아무도 없거든. 그러나 천막 속에 들어가 보니까 밥도 잘 만들어 놓고 장지에도 보글보글 끓고 있고 맛있단 말이야. 네 사람이 앉아서 얼씨구나 조차 굶었는데 먹고 보자 그냥 금강산도 식구경이다 하고서 그냥 배불리 막 먹었어요. 먹고 난 다음 가만히 보니까 좋은 옷도 있어. 그냥 옷도 껴입고 그 다음 들춰보니까 금도 있고 은도 있으니 갖다 감추고 다른 천막에 가득한 게 또 역시 같아서 옷도 또 감추고 은과 금도 감추고 이때 하다는 말이 사마리아 성은 굶어 있는데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있다가는 나중에 벌충의 벌을 받겠다. 빨리 가서 보고하자. 네 사람이 그러면 날살려 뛰어가서 보고하고 이것이 확실한 걸 알자 성문을 열어보니까 그 새벽에 사람들이 홍수와 같이 노도와 같이 밀려와서 아람진을 노략하니 그곳에 그들이 있는 군량민들을 다 이고치고 어깨에 메고 와서 성문가에 와서 그냥 풀어놓으니까 산더미 같은 밀에다가 보리에다가 밀가루에다가 사람들이 서로 이것을 먹고 살려고 오니 장관이 와서 이 사람들에게 트래픽 가이드 하려고 하다가 발 피어서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구경만 하고 먹지는 못했어요. 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야훼께서 이런 일을 하겠느냐는 불신앙의 고백을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좋은 것을 맛보지 못하게 만들고 말한 것입니다. 그 무엇이 이 사람들을 다르게 했으며 무엇이 이 사람들을 해방시켰습니까?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은 위대한 장군이기 때문에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학자이기 때문에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종교가이기 때문에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재벌이기 때문에 사용하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버림받은 문둥이 같은 사람이라 스스로 자기를 비하여 비인간적으로 생각하고 소외되고 버림받은 나고자 같은 문둥이라도 하나님은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속사람을 보시는 것입니다. 마음의 퀄리티를 보시는 것입니다. 문둥이들은 다른 사람이 안 가진 마음의 퀄리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영어 성경은 Where there is no vision, the people perish라는 말이 있습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하나니라. 이 문둥이들은 비록 문둥이지만 그 마음속에 내일에 대한 꿈과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마음이 맞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꿈과 소망을 가진 사람과 함께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안 가진 용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좌우간 인간적으로 계산해 보았자 계산은 안 된다. 계산이 안 되지만은 우리가 나가자. 희망이 있는 곳으로 나가자는 믿음의 담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업을 하는 사람은 믿음의 담력이 없고 두려워하여 뒤로 물러가면 아무 일도 못합니다. 성경에는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 수 있거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나니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불가능에 대한 도전을 할 줄 아십니다.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아람 군대를 대항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죽으면 죽는다, 죽기 아니면 살기로 불가능에 대해서 도전하자.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불가능에 대한 도전을 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는 것이지 모든 것을 계산해서 이성에 맞는 그런 것만 계산한 사람하고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인생에 살면서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죄의 문제 있지요. 나쁜 습관의 문제가 있지요. 세속적인 타락의 문제가 있지요. 슬픔의 문제, 질병의 문제, 가난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있지요. 최후의 인간의 가장 처절한 절망은 죽음의 문제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로 마귀는 죄로서 인간을 철저히 봉쇄했습니다. 인간이란 성은 완전히 죄의 포위를 당해서 인간의 힘으로 아무리 애를 쓰다 됩니다. 문화를 통해서 과학을 통해서 종교를 통해서 그 죄의 아람 군대를 물리치려고 해도 되지 않아요. 죄만 우리 둘러싼 게 아닙니다. 세속과 탐욕의 마귀가 철저히 우리를 둘러싸 있습니다. 아무리 해도 세속을 이길 수 없고 탐욕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것만 둘러싼 것이 아닙니다. 인간을 둘러싼 것은 슬픔과 질병의 거대한 성벽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질병의 성이 둘러싸고 있어 이것을 뚫고서 질병의 아람군대를 이기고 나갈 수가 없어요. 거기에다가 설상가상으로 또한 가난과 저주의 아람군대가 둘러싸 있습니다. 어느 곳에 가도 먹고 살기가 힘든 가난하지요. 우리 한국 사람이야 정말 가난을 체험했지 않습니까? 가난이 아람군대로 둘러싸 있습니다.
그것도 사람의 힘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에 녹색 혁명이 아무리 생겼지만은 아직 가난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하지요. 거기에다가 최후로 죽음의 아람군대가 둘러진치고 있습니다. 죽음의 아람군대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역사에는 아담과 하와이로 지금까지 많은 학자들이 일어나서 온갖 학문의 이론을 말하고 철학자들이 말했지만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장군들이 해결했나요? 이 인생의 문제 해결하지 못하죠. 정부가 해결했나요? 공산주의, 민주주의, 자본주의 다 들어와도 이 문제 해결하지 못하죠. 여러 가지 종교들이 일어나서 종교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도 종교를 창설한 자도 죽고서 살아나지 못했어요. 해결하지 못합니다. 인간은 처절한 절망에 처했으며 슬픔에 처했으며 좌절과 부정적인 마음으로 꽉 들어차게 된 것입니다. 누가 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두 손을 내밀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하니까 종교가들은 이단이라고 비웃었습니다. 철학가들은 무식한 사람이라고 비웃었습니다. 정치가들은 선동하는 자라고 비웃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얼토당토 없이 야외께서 하늘에 창문을 내신 줄 자기가 어떻게 인생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맡을 수 있느냐고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온천하 만군이 만민이 보는 앞에서 몸을 찢고 피를 흘려 죽으셨다가 무덤에 들어가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날 우리의 엘리사로서 말씀합니다.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내게 오면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게 넘치게 되리라. 내게 오면 내가 너에게 자유를 주리라. 내게 오면 내가 너에게 길을 찾게 하리라. 내게 오면 내가 너희가 문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의 해답자로서 와서 우리를 초청하는 것입니다. 바로 엘리사가 내일 이맘때면 사마리아 성 입구에서 밀과 보리가 넘쳐내려간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내게로 오기만 하면은 너희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는 생명을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장관처럼 야외께서 하늘에서 창문을 내신들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냐? 종교가 어떻게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는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종교인들은 비웃고 철학자들도 비웃습니다. 일반 과학자들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첫째로 여러분, 아무리 우리 자신이 문둥이 같이 못나고 소외되고 부림받은 사람이라도 우리가 꿈을 가지고 담대한 믿음으로 불가능에 도전하면서 내가 아무리 죄가 많아도 예수님이 죄를 용서하고 죄책을 치료하시고 의로움을 주시고 영광을 주실 것을 믿고 나오는 사람에게는 밀의 넘침같이 보리의 넘침같이 용서가 넘치게 의가 넘치게 영광이 넘치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여러분께도 신문지상에 보시겠지만은 한국에 막아 파는 놈들이 있었습니다. 아주 막가는 놈들이 모여가지고서 집을 사놓고 지하실에 화장장을 만들었어. 그래서 중소기업인들 죄 없이 차 타고 가는 사람을 붙잡아가지고 끌고 와서 살려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부인 보는 앞에서 남편을 죽여서 화장장에 집어넣고 부인도 잡아서 죽여서 그냥 불태웠습니다. 그리고 길거리에 가는 처녀를 유인해서 잡아서 죽여가지고서 허벅다리에 살을 떨어내서 불고기 파티를 했습니다. 이건 도저히 인간으로 살 수 없는 악마였었습니다. 그러다 그놈들이 다 잡혔죠. 그런데 얼마나 사나운지 부모도 형제도 만날 수 없고 아무도 그와 대꾸할 수 없으면 무지무지하게 사나운 놈입니다.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아무도 그놈들이 회개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데 장로님 한 분이 꿈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주께로 나오면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내가 전도해 보겠다는 용기를 가지고 불가능에 도전했습니다. 감옥에 가니까 간수대한테 말이 아예 근처도 가지 맞아 죽는다. 이건 완전히 산 짐승이니까 가지 말아야 해도 이 장로님은 이 사람들을 위해서 소망을 가지고 됐습니다.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다. 그리고 마음에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불가능에 도전했는데 근처에 갈 수 없어요. 가면 막 욕을 하고 침을 빼앗고 고함을 치니까. 그래서 이 장로님이 무슨 아이디어를 생각하면
이놈들이 아무리 해도 심심하니까 신문은 읽을 것이다. 근데 신문에 복음이 실린 것은 우리 교회에서 발간하는 국민일보가 있지 않습니까? 복음 실은 국민일보가 있거든. 그래서 국민일보를 매일마다 넣어주었어요. 그러니까 감옥에 다시 아무리 사나운 짐승 같은 놈들이라도 세상 소식을 알고 싶기 때문에 국민일보를 보는데 그 안에 11페이지가 복음이 들어있습니다. 성경 공부에다가 간증에다가 뭐 구역 예배 공부에다가 들어있으니까 그걸 읽어보니 이게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겠거든. 다른 신문은 보니 다 알겠는데 기독교라는 보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흰 것은 종이요 까만 것은 글이요 도저히 알 수 없어. 그래서 너무 답답하니까 누가 이 신문을 넣느냐, 간수에게 물으니까 어느 교회 장로님이 넣는다. 그럼 그 장로님을 좀 만나죠. 그래서 장로님이 들어왔어요. 오니까 당신이 이 신문을 넣어주면 고마운데 도대체 이게 뭐냐, 뭐 예수님이 죄인을 용서하고 귀신도 쫓겨나가고 미친놈도 살아나고 귀신같은 소리가 다 여기 들려있는데 이게 뭐냐. 그래서 장로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당신네 같은 처참한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 죄 없는 자로서 죄 있는 자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므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죄 있는 그대로 못난 그대로 빈손 그대로 주님께 나오면 주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신다. 아이고 말 마십시오. 우리 같은 죄인이 어떻게 용서받습니까? 우리는 반사회적인 인간이요 사람을 잡아먹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죄의 용서를 받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얼마나 값진지 아오? 값비싼 것은 공짜로 받는다오. 햇빛을 당신 돈 주고 사서 비춰본 적 있어? 공기를 돈 주고 마셔본 적 있어? 부모의 사랑을 돈을 주고 부모 사랑을 산 적 있어? 너무나 비싼 것은 대가가 없는 거요, 공짜로 받는 것이요.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독생자를 당신에게 주었으니 그 값을 계산할 수 없어. 공짜로 받기만 하면 용서를 받는다고. 그리고 장로님이 기도를 해주니까 이 사람들이 그 장로님의 말씀을 듣고 울엎드려서 기도를 받고 예수님을 구주로 모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역사하자 그들의 그 무시무시한 죄가 용서받고 죄책의 사함을 받았습니다. 이 죄책이란 무섭습니다 여러분. 문에다가 못을 박아놓으면 못은 뽑아도 그게 못 자고 남습니다. 죄는 자기들이 아무리 잊어버려도 죄책이란 못 자욱은 골마 터집니다. 무지무지한 죄책으로 고통하는데 이 죄책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이외에는 고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죄를 잊어버려도 죄책은 골마 터집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 막가파의 가슴 속에 있는 이 못 박힌 죄책이 용서를 받고 의롭담을 얻고 그리스도의 임재인 영광이 나타나죠. 이놈들이 막 방에서 막 뛰고 굴리고 춤을 추고 야단 법석이 났습니다. 그날부터 막가파가 모여가 기도회를 여는데 그냥 성경 신문에 나온 성경을 읽고 모여서 서로 기도하고 하다 모두 다 성령을 충만히 받았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양같이 온순해지니까 이 사람들을 독방에서 해방시켜서 다른 죄수들과 같이 흩어놨는데 얼마나 전도를 했던지 사형받기 전에 360명을 예수께로 인도했습니다. 사형을 받는 날 장로님을 좀 입회하면 좋겠다고 그래서 장로님이 가니까 이제 사형틀에 가기 전에 기도를 받고 난 다음 장로님 몸은 죄로 인하여 죽지만 영은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 살았습니다. 우리가 이 무시무시한 죄를 지었으니 죽는 것이 마땅하죠. 그러나 한 가지 애달픈 것은 왜 한국 교회가 우리가 젊었을 때 이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감옥에 들어올 때까지 한 사람도 우리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대해 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만일 미리 예수 전도를 받았더라면 이런 비참한 인생은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장로님 많이 전도하고 많은 영혼 구원하세요. 우리 먼저 가겠습니다. 그리고 목에 쇠줄이 막 붙이고 탁 떨어뜨리니까 보통은 떨어지면 막 줄이 막 흔들려요. 그 숨이 달달하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탁 떨어진데 줄이 가만히 그대로 있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음에 평안이 있으니까 뭐 발부둥도 안 치고 그대로 천당 직행으로 갔어요. 막가파가 천당 가는 기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도둑군자라도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에 직행으로 가는데 막가빠가던 비참한 죄인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소망을 두고 담대한 믿음으로 믿고 불가능에 도전해 나가면 용서와 의와 하나님의 영광이 밀보리같이 태산같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죄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해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창문을 내신들 어찌 그런 일이 일어나리요? 그렇게 질문한 사람은 그것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소망을 버리지 않고 용서받고 구원받을 소망을 가진 사람, 담대한 믿음을 가고 불가능에 도전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같이 하셔서 구원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둘째는 여러분, 이 세속과 탐욕입니다. 사람이 이 세속에 젖어 있으면 탐욕의 노예가 되면은 좀처럼 벗어나지 못합니다. 아편 중독자나 알코올 중독자나 그렇지 않으면 도박꾼이나 또 음란한 사람이나 좀처럼 벗어나기 힘이 드는 것입니다. 누가 이 사람들을 해방시켜 줄 수 있습니까? 우리 교회 자매님 한 분의 남편이 두 분이 다 교회 남아서 성수주의라고 11조 잘 드리고 구역에도 잘 보고 열심히 잘 믿어 뭐 하나님께 복을 주어서 불같이 그 살림이 일어나더니만 잘 되니까 그만 그 남편이 서서히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하고 예배도 안 드리더니만 도박에 손을 대가지고서 탕진가선하고 그 다음에는 음란하고 방탄해서 완전히 거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집 다 빼앗기고 길거리에 앉았습니다. 그러니까 자매님이 내게 와서 울면서 내가 너무너무 미워서 이 영감을 그냥 죽이고 버리고 싶다고 해요. 그래서 자매님 그러면 구원도 못 받고 당신도 죽지 않겠어. 절대로 영감이 이미 이렇게 잘못을 저질렀으니 잘못을 해서 말하지 마세요. 남자라는 것은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지 잘못한 거 본연히 알면서도 부인이 잘못했다면 뜹니다. 뛰어. 남자는 오직 남자라는 그 오기 하나 가지고 사는데 자존심 하나 가지고 사는데 부인이 자꾸 당신 이거 잘못했다 저거 잘못했다 이것 하라 저거 하라 명령하면 남자는 뜁니다. 안 뛰고 가만히 있어도 마음은 천리 밖으로 달아나버리고 맙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남편의 잘못을 지적하지 마세요. 당신이 도박했기 때문에 당신이 음란하고 방탕해서 우리 살림 다 망치고 자식과 함께 길거리에 나서냐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지가 다 알지요. 말 안 해도 아무 말도 안 하고 남편이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러니까 아이고 이제 회개 안 합니다. 그 사람 예수 잘 믿다가 타락했기 때문에 지금 막 성경도 찢어버리고 그냥 예수님도 비웃고 그러는데 어떻게 예수 믿습니까? 그래서 자매님 우리가 소망을 버리지 않고 꿈과 환상을 가지고 도저히 인간으로 불가능한 것을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믿으며 불가능에 도전하십시오. 기독교 신앙이란 불가능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다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이란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불가능에 도전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지 뭐 계산해서 다 되는 것이야. 아, 하나님 믿을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기적을 기대하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것이지. 그러므로 절대로 소망을 버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강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 사람이 욕을 하고 성경을 찍고 뭐 온갖 짓 해도 그걸 보고서 요동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불가능에 도전하십시오. 이 흉악하게 타락한 남편의 돌아올 것을 믿고 계속해 가십시오. 1년 기도하고 낙심해서 와서 다시 제가 용기를 주었어요. 2년 기도하고 약속해서 또 돌아왔어요. 또 좀 기도하라. 3년 기도하고 또 왔어요. 이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니 안 되긴 뭘 안 돼요. 이제 겨우 3년 기도해놓고 또 하라. 5년 기도하고 이제는 못하겠습니다. 아니 안 돼 또 해. 8년을 기도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목사님 진짜로 안 하랍니다. 이제는 가정재판소에 가서 이혼을 해야지. 이제는 절대로 안. 그래서 가장 하나님의 응답이 가차올 때가 가장 힘들 때다. 가장 힘들 때 그 고비를 넘기면 응답이 오는데 이제 자매님 이 8년째가 가장 힘든 고비니까 이것만 넘기면 응답이 오니까 소망을 가지고 담대한 믿음으로 불가능에 도전하죠. 9년째 기도하는데 이 사람이 거꾸러졌어요. 몸부림치고 통회하고 자고 하고 그 다음에는 그 부인과 함께 내 사무실에 와서 내게 안수받고 목사님이 죽일 놈입니다. 이름이 죽일 놈입니다. 우리 집사람이 얼마나 착한지 내가 도박하고 이렇게 죄를 짓고 살림 달라는데도 한마디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아, 효과를 발생했어요. 불평했으면 달아날 건데 너무나 착하고 우리 애들 착한데 내가 나쁜 놈입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와서 또 성수주의라고 11조 드리고 열심히 또 다 하나님 부끄시겠어. 얼마나 지금 잘 사는지 몰라요. 교회도 열심히 나오고. 여러분, 우리가 문제는 소망을 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담대한 믿음을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같이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불가능을 보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자매님은 타락한 남편을 위해서 9년 동안 소망 가운데서 담대한 믿음으로 불가능에 도전하고 도전하고 도전한 결과에 9년 만에 그 성이 무너져버리고 아람 군대가 물러가버리고 변화받은 것입니다. 어떠한 세속도, 어떠한 탐욕도, 어떠한 알코올리즘이도, 어떠한 도박광도, 어떠한 음란한 사람이라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해서 소망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강한 믿음으로 불가능에 도전하면 그 아람 군대는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도움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여러분, 사람들은 요새 병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요새 과학이 발달되고 생활 환경이 좋다 하더라도 더 무시무시한 병들이 많이 생기죠. 성인병이 생겨서 심장병, 고혈압, 암, 그리고 뇌졸중, 당뇨병 같은 이런 병들이 많지 않아요. 사람들은 잘 살면 잘 살수록 병이 많아요. 저는 주로 후라파에 가서 복음을 많이 전개했는데 가정복지국가인 스칸디나비아에 가면,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스위스에 가면 병자들이 제일 많아요. 그게 제일 많은 병자들이 관절염 환자들입니다. 고기를 많이 먹어서 관절에 기름이 끼어가지고 관절염 환자가 많고 암 환자가 많아요. 사람들은 이 병에서 노연하지 못하고 병이란 아람 군대가 첩첩이 둘러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엘리사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나니라. 제가 우리 연양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고 가셨나니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에 따르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사실 말이지 병은 여러분 2000년 전에 이미 합법적으로 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병드는 것은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마귀가 불법으로 여러분의 몸을 점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 한 분이 문서를 들고 왔어요. 자기 할아버지 때 6.25 사변 때 잃어버린 땅을 찾았는데 이미 다른 사람이 점유하고 있는데 이제 보니까 등기 서류가 다 금고에 있는 것을 가져왔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어떻게 찾아야지. 다른 사람이 빌딩을 짓고 있는데 빌딩을 짓고 있던 궁궐을 짓고 있던 법적으로 당신은 문서를 가지고 있다. 문서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이 문서를 가지고 물러가라 해서 안 물러가거든 난 고발하라. 왜? 합법적인 것은 내가 어떠한 수단을 통해서 찾아야지 불법으로 점령한 사람을 내버려 놓으면 되느냐. 그래 가서 나가라 인간에 절대 안 당했다 그래서 변호사에서 고발하고 해가 결국 땅 차지했죠.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의 몸을 불법으로 점령하고 있습니다. 병이란 불법입니다. 합법이 아닙니다. 왜? 2000년 전에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병과 연약을 짊어지고 대신 충살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You have been healed since 2000 years ago. 2000년 전부터 이미 여러분은 합법적으로 치료를 받아놓은 것입니다. 문서를 가지고 있어요. 이 성경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1.1핵도 변하지 않은 문서를 가지고 있어요. 아, 그런데 왜 여러분이 벌벌 뜹니까? 암이 걸렸습니다. 불법이죠. 관절염이 걸렸습니다. 불법이죠. 아니, 나는 당뇨병이 걸렸습니다. 불법이죠. 불법이 여러분의 프로파티인 몸을 점령하고 있는데 그걸 보고서 가만히 벌벌 떨면서 아이고 불법이 왔구나 그러면 안 되죠. 불법은 보고 어떻게 합니까? 나가라! 우리 프라파티에서 나가라! 물러가라! 물러가라! 안 물러가면 고소한다! 어디 고소하나? 하나님께 고소하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고소하고 물러가라 하면 물러가게 돼 있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인도네시아의 수르바야에 가면은 이브라임 목사라고 세계에서 최대의 교회를 지어놓고 있습니다. 공자님이 후승이 가해라 뒤에 오는 사람이 무섭다는데 그분이 내 제자인데 우리 교회에 와서 은혜 받고 내가 그곳에 가서 집회도 많이 해주고 했는데 결국에는 우리 교회 블루프린트를 가지고 와서 우리는 12,000명 왔는데 2만 명 하는 교회를 지었어요. 그래 나보다 앞서버리고 말았어.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를 지었는데 이분의 굉장한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분 아들이 뇌성마비로 태어났어요. 뇌성마비 아시죠? 막
비틀어지고 온 몸 다 일도 다 비틀어지고. 그래 내게 왔어요. 목사님, 우리 아들이 내성맵으로 태어나서 나는 사람들 앞에 도저히 고개를 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하나님의 종의 아들이 내성맵으로 태어나냐고 해서 No problem. 내성마비로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현실은 내성마비지만 당신은 꿈을 꿀 수 있지 않느냐? 희망을 가질 수 있지 않느냐? 보통 사람은 희망을 못 가지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희망을 가질 수 있다. 왜? 약속의 말씀이 있으니까. 그러므로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고 했으니 당신은 아들에 대한 이미지를 바꾸라. 내성마비로 비틀어진 몸을 가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뜻은 건강하고 튼튼하고 잘 자란 아들의 모습으로 이미지를 바꾸라. 그런 소망을 가져라. 소망적인 이미지를 가져라. 그리고 강한 믿음으로 대결하라. 그건 불법이다. 강한 믿음으로 대결하라. 아유, 아무리 믿으라 해도 목사님 의사들이 하는 말이 내성맘이 나 안 났는데요. 그러니까 문제라고. 강한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의사들 말을 믿고 벌벌 떼면 강한 믿음이 아니지 않느냐. 강한 믿음으로 그 다음에 불가능에 도전하라. 예수 믿는 사람은 불가능에 도전하는 것이다. 이거 불가능하지 않냐? 이 앞쪽으로 내성마비는 불가능에 도전하는 것이다. 이 세 가지 사실 잊지 마라. 끝까지 소망찬 이미지를 가지고 아들의 그림을 이미지를 건강하고 좋은 아들로 이미지를 가지고 그 다음에는 외부에서 말하는 말에 좌우하지 말고 강한 믿음을 가지고 불가능에 도전하며 매일같이 그 아들에게 안수해주고 입으로 너는 나았다. 너는 건강한 사람이고 신하다. 그래 그분이 집에 돌아가서 인도네시아에 가서 그 아들에게 가서 눈을 감고 하나님 우리 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건강하고 아주 훌륭한 청년으로 자라가는 좋은 아들입니다. 나는 이 아들이 내 아들이지 이렇게 내성마비가 된 아들은 내 아들이 아닙니다. 할 수 있게 되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신 것이니 우리 아들이 나을 줄 믿고 의사라도 안 된다고 하는데 불가능은 하나님의 증공하는 일 아닙니까?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고쳐주옵소서. 매일같이 아침에 들어가서 1년을 기도를 해도 계속해서 일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내가 수르바야에 집회를 갔는데 나보고 하는 말이 목사님의 세월이가 통과되지 않습니다. 1년을 기도했는데 뭐 조금이라도 나은 것이 해야 되겠는데 또 칼라집니다. 그래서 여보 불과 1년 기도해놓고 무슨 잔소리냐. 아브라함은 아들 달라고 기도했을 때 70에 기도해서 100살에 얻었다. 30년 기도했다. 뭐 1년 기도해놓고 난 다음에 야단이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불가능에 도전했으면 도전장을 던졌으면 뒤로 물러가면 안 됩니다. 계속하시오. 그러니까 이제 2년째 또 갔어요. 2년째 또 안수하고 매일같이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강한 믿음으로 불가능에 도전한다고 해서 기도했는데 2년 돼도 그대로 있거든. 그러니까 2년째 또 내게 와가지고서 아유 이제는 내가 아주 우스꽝스러운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난 못해요. 그래서 못하기는 왜 못해? 요셉 봐라. 17살에 잡혀가서 30살까지 13년 동안 그런 하나님께 기도했다. 당신 불과 2년 해놓고 난다. 무슨 잔소리냐. 계속해라. 그래도 용기를 가지고 가서 3년째 기도를 해서 12월 31일 날까지 기도해도 그대로 있거든. 그런 애에게 롱디스턴스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3년째 지금 12월 31일이 오늘 아침 들어가도 이렇게 돼 있어요. 잔소리 말해. 불과 3년밖에 되지 않았다.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시키고 했어. 뭘 3년을 해놓고 난다 미안하냐. 그래서 그러면 더 할까요? 그래서 더 하라. 4년째 정월 초하는 날 아침에 기도하러 들어가니까 걔가 아버지 그러거든요. 그러지만 눈앞에서 온 몸이 다 바로 돌아오는 겁니다. 인도네시아의 수르바의 이브라임 목사 그 아들이 자라가지고서 인도네시아 육군 사관학교에 들어가서 육군 장교가 되어서 복무하고 난 다음 제대하고 나와서 신학교에 들어가서 주의 종이 되어서 지금 그 교회 부목사로 함께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 교회 갈 때마다 그 아버지가 나보고 말합니다. 이는
첫째는 육신으로 내가 낳았을 내 아들이요. 둘째는 목사님이 영적으로 낳아주시니 목사님 아들이라. 나는 이 아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고 감사한다고 말했었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알면은 끝까지 싸워야지. 하늘에 창을 내신 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면 너는 보기는 봐도 먹지는 못하리라 그러고 마는 겁니다. 아, 나 같은 사람 누가 들어주겠느냐. 어디에 하나님께서 장군이나 학자나 제사장이나 위대한 부자를 사용했습니까? 문둥이를 사용했지. 아무리 못나도 문둥이보다는 낫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도 우린 문둥이보다도 낫지 않아요. 문둥이를 하나님 사용했는데 여러분께서 결코 마음속에 소망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담대한 믿음했습니다. 어떻게 믿음했었느냐? 문서가 있으니까 믿을 수 있죠. 성경은 문서입니다.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1.1도 변하지 않은 문서가 있는데 왜 문서를 못 믿어요? 문서를 들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문서를 가지고 대결해야 되고 하나님께 고발해야 돼요. 그리고 불가능이 가능으로 되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불가능이 가능하게 된 스토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허주암 권사님이 계시는데요. 1988년 교통사고 나서 자동차가 그 왼 다리로 지나가서 발뼈가 가루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 피부만 붙이는 덜렁덜렁한 발을 병원에 데려가서 요즘 뼈가 가루가 됐으니까 할 수 없이 발목과 발에 이 쇠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쇠로서 뼈를 연결해놨습니다. 그리고 9개월 동안 치료받았으나 더 이상 안 되니까 병원에 나왔어요. 1988년인데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런 7cm가 달라졌기 때문에 완전히 절뚝합니다. 이러니 열심히 복음 전하는 권사님인데 이제 신방도 갈 수 없고 젊은 주호정도 따라갈 수도 없고 뭐 탄식이 되는데 저기 와서 상담하러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내 권사님 나을 것을 믿을래요? 포기할래요? 그러니까 목사님 뼈를 집었는데 뼈도 잘합니까? 아, 쇠도 잘합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거 모르겠다. 쇠가 잘할는지 뼈가 잘할는지 그건 나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불가능에 도전하는 것이니까 그 문제는 하나님이 골치할 문제지 권사님과 내가 골치할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 권사님과 내가 할 것은 희망을 가지고 꿈을 저버리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권사님 다리를 길게 해줄 것을 우리 꿈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이 문서를 믿자. 성경에는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르는 병든 자에게 손은 지 나으라 했었으니까 내가 안수하고 기도해 줄 시간에 어떻게 될 줄을 믿고 불가능이 가능케 될 것을 기대하자. 그러니 권사님 기도하고 나도 기도하고 그렇게 하자. 1988년부터 권사님이 이제는 모든 가족들에게 선포를 하고 내 다리는 길으신다. 그러니까 가족들이 다 아유 어머니 그런 것 하지 마. 미쳤다 하네 미쳤다 하네. 그 다른 것도 아니고 쇠를 박아놨는데 쇠가 어떻게 길으십니까? 그 조목사님 그 좀 포네틱이단 말이야. 그 하지 마라. 그럼 권사님 그런 말 믿지 마. 우리가 꿈을 가지고 문서를 의지해.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1.1도 변하는 문서를 의지하고 그리고 불가능이 가능하게 될 것을 알고 도전하자. 권사님이 기도를 시작했는데요. 1년을 기도해도 절뚝절뚝, 2년을 기도해도 절뚝절뚝, 3년, 4년, 5년을 기도해도 절뚝거리는데 내게 와서 목사님 안 길어지네요. 그래서 나도 마음이 막 이상해지려 그래요. 아, 괜히 내가 격려를 했다면 절뚝거리고 살다가 천당 가면 될 건데 그 내가 왜 그 말을 내가 부담을 걸면 죽을 말이야. 부담이 돼 못 견디겠어요. 그래도 내가 이제 목사니까 어떻게 합니까? 같이 기도하자. 절대 낙심하지 말고. 권사님 언제나 권사님 다리가 7cm 길어져서 바로 서 있는 모습을 기억하십시오. 그러한 자화상을 가지 절뚝거리는 자화상을 가지면 안 됩니다. 완전히 길어진 자화상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그리고 기록하였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낳는다고 그랬다. 그리고 너희 불가능은 물러가라.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할 수 있다. 신념을 가지고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십시오. 작년이 2000년도니까 9년째입니다. 작년 2007년 9월에 그 권사님은 우리 교회 동부성전 김사만 목사님 교회가 있는 그 동부성전 우리 지성전에서 이 스크린을 통해서 예배를 보아요. 그런데 그날 제가 본교에서 설교를 한다는 병자회 기도한데
하나님의 word of knowledge, 계시가 와요. 근데 그 계시에 제가 우리 내 설교를 듣는 사람 중에 다리가 짧은 사람이 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다리를 길게 해주셨다. 나는 그 본사님은 다 잊어버리고 알았으면 내가 그 말 못했어요. 겁이 나가지고. 왜냐하면 저도 사람인데요. 나도 기도하라고 하긴 하면서도 쇠가 어떻게 길어지나 그래서. 근데 나 깜빡 잊어버리고 오늘 이 중에 다리가 짧은 사람이 다리가 길어진다. 근데 9년 동안 이 권사님이 기도를 했어. 그래 그 말을 얘기해. 권사님이 막 그 청중 앞에서 일어나가 할렐루야! 이제 내 다리가 길어졌습니다. 그냥 교인들이 어디 걸어봐라 걸어봐라. 그러니까 자. 그래 사람들이 웃고서 무엇이 길어지냐고 말이야. 그러니까 아니야 목사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셨다. 그러므로 믿음은 드러내서 나면 드러내면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내 다리는 길어졌다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영 미쳤다 이제는 9년 동안 기도하다니 영 미쳤다. 왜 다리가 아직 안 길어지는데 길어졌다니까 완전히 뭐 잘못됐다. 그런데 집에 가서 막 가족들도 전부 다 이거 어머니 이제는 그런 말 하지 말아. 야 길어졌다. 어머니 안 길어졌는데 왜 자꾸 길어졌다 그러니 첫날도 안 길어졌어요. 이튿날도 안 길어졌어요. 사흘날도 안 길어졌어요. 절뚝거리요. 아흘에 된 날, 9년인데 또 마침 아흘에 되는 날에 그가 이렇게 앉으면 그 짧은 다리가 굉장히 저리고 아픈데 그날 앉으니까 하나도 안 저리거든. 아 이거 왜 이러냐 하면서 거울에 딱 써보니까 이렇게 있던 사람이 이렇게 돼 있거든. 아 이상하다. 다리가 길어져. 요 사이는 신방을 다니는데 젊은 사람 앞서서 뛰어댕겨요. 그냥 전도사들이 따라간다고 애를 먹어요. 왜? 그 체험을 한 다음 이 권사님이 완전히 젊어져 버렸습니다. 너무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권사님 한 말이 목사님 내 마음 아무도 몰라요. 이 쇠다리가 길어지고 난 다음부터 내가 막 하나님 살아계시면서 너무나 마음에 막 꽉 들어차서 온몸이 찌릿찌릿하고 자라깨나 하나님이 내 몸에 가득히 들어가 계시고 내가 막 희망차고 기쁘고 즐겁는데 아무리 뛰어도 피곤치 않고 아무리 달려가도 고달프지 않고 뭐 젊은이 날 따라오나요? 그러면서 열심히 전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없다면 못하는 겁니다. 내가 옛날 우화를 보니까 한 사람이 산 밑에 지나가는데 두 사람이 앉아가지고서 괌을 치고 있더랍니다. 한 사람은 산꼭 때리고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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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사람은 못 올라간다 못 올라간다 못 올라간다 1년 지나고 보니까 한 사람밖에 없더래요. 보니까 못 올라간다 못 올라간다 못 올라간다 그 사람만 있고 그럼 올라간 사람 어디냐 보니까 산꼭대기에 올라앉아서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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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더라. 못한다는 사람은 언제나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할 수 있다는 사람은 나아가는 것입니다. 희망을 저버린 사람은 하나님이 같이 하지 않습니다. 담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하고 하나님이 손을 잡지 않습니다. 불가능에 도전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문둥이와 스크람을 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소망찬 꿈을 가지고 담대한 믿음으로 불가능에 도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스크람을 짜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대개 하나님께는 능치 못하심이 없나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넷째로 여러분 사람들은 가난의 문제, 저주의 문제로 고민합니다. 가난은 나라도 당치 못합니다. 제가 1958년도에 신학교를 졸업받고 불광동 그 가난한 데 가서 개척을 시작했어요. 전부 전라도 경상도에서 살게 되고 서울에 왔다가 거기 또 낙오된 사람이 불광동으로 내려가서 그 천막 좀 치고 막 전부 거지들 같이 사는데 그 속에 제가 개척을 하러 들어가서 나도 거지 같은 천막 하나 치고 가만히 갈아놓고 그게서 완전히 우리는 공산주의를 했습니다. 먹을 게 없으니까 그 교인 나온 사람이 참 천막에서 다 자는데 제일 좋은 자리는 이제 천당 가신 우리 장모님이 그 자리 자고 그 다음 내가 자고 그 다음 이제 계급적으로 쫙 천막에 자요. 아침 새벽까지 자고 이제 일어나서 툭툭 틀고는 새벽기도 하고 전부 이제 노동 나갑니다. 노동 나가서 돈 벌어오면 그 돈을 다 모아가지고서 솥에다가 물을 잔뜩 붓고 밀가루를 이렇게 이렇게 뜯어서 넣어가지고서 그냥 막 끓이는 거라.
끓여가지고서 전부 이제 솥에 와서 한 그릇씩 퍼먹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또 최자실 목사님이 두 그릇 먹으면 안 된다고 눈을 탁 하고. 근데 나는 그래서, 아이고, 나는 주의 종이니까 한 그릇 더 먹읍시다. 그러면 주의 종이라고 한 그릇 더 먹으면 어떻게 하노 말이야. 이거 다 같이 나눠 먹어야 되겠네. 아이, 참, 기가 막혀, 기가 막혀. 그러니, 그 밀가루 사다가 시장터에 갔으면 이 채소 파는 데서 떨어진 잎사귀 있지 않습니까? 그 쓰레기 버린 그 잎사귀 전부 주워와서 함께 그렇게 국을 끓여가지고서 그걸 먹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뭐 공산주의, 공산주의, 그땐 진짜 공산주의. 그러니 가난이 얼마나 미스지. 그러니까 막 전부 배병 걸려서 피를 토하고 또 그 가운데 그런 데서 또 애를 자꾸 낳아요. 가난한 사람이 자식이 많습니다. 왜 다른 재미가 없으니까 애만 자꾸 만들죠. 아 부자야 텔레비도 보고 극장도 가고 뭐 몰라대기지만 가난한 사람이 갈 데가 있어야지 뭐. 그러면 애만 자꾸 다니는 거. 그러면 애들이 전부 막 병들어서 주접이 들려있고 막 이거 도저히 뭐 인간으로서 손댈 수 없어. 내가 그때 제일 가난한 집에 전도하러 가는데 유아문씨라고 환경북도 북청에서 피란을 왔는데 그 부인은 이초희씨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들만 10명을 낳았어요. 딸도 없이 아들만 스트레이트 10명을 낳았는데 그런데 한 두 평쯤 되는 방에 12식구가 살아요. 아, 근데 이불은 하나 있어. 내가 그 이불을 이름을 명해서 백두산 한라산 이불을 했는데 소음이 몰려가 한 곳은 백두산이 하나 한라산. 아 그것을 듣고 12명이 자고 그 남편은 가문은 좋아요. 그때 우습 이과대학교 학장의 아저씨였어요. 그런데 10년 동안에 알코올 중독자예요. 뭐 술을 먹었는데 그 조카가 의사인데 아무리 고치도 못 고쳐 지금 방치해버렸는데요. 열 아들이 전부 하루 종일 나가서 슈샤인하고 픽킹 토끼 타고 신도 닦고 나무 포켓도 더 훔치고 그래 돈을 가져오면 그거 전부 다 모아가지고 아침부터 지금까지 술 마시는 거예요. 그럼 뭐 거지보다 더 가난한 거지죠. 그래서 내가 그게 전도하러 갔죠. 가서 주인 계세요. 그러니까 다 떨어진 문을 탁 열는데 이초희 씨가 막 너무너무 말랐어요. 근데 뭐 심장병에다가 위염에다가 막 몸 전체가 병이에요. 누구요? 그래서 예수 믿으신가? 우리 아이입니다. 아주 강한 환경도 사투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 그러지 말고 예수 믿고 천당 가야 돼. 천당 좋아하네. 그런 사람 말하면 당신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부 믿은 자야. 만일 하나님이 죽어서 그렇게 좋은 천당이 있다면 왜 이 땅에 살 동안 천당 조그만치도 안 주냐. 우리에게는 천당이 쌀하고 이불이다. 그리고 애들 교육을 시켜주면 천당이다 그게. 너 예수 믿는 사람 전부 거짓말쟁이 사기꾼 아니야. 편안히 사람들 그 협박 공간에서 천당 간다고 해놓고 전부 11조 내라 헌금 내라 돈 빼앗아 먹고 막 나보고 퍼붓는데요. 하나님 세례 있으면 전도 내놓아라. 하나님이 지금 천당을 데려다 준다면 천당 가기 전에 이 땅에서 천당 조금이라도 난 다음에 그 말하라. 그래서 내가 야 이거 안 되겠다. 협박을 좀 해야 되겠다. 당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러니까 까르르 웃더니만 하는 말이면 지옥? 지금이 내가 사는 것이 생지옥이야. 이보다 더 뜨거운 지옥이 어디 있겠어? 그러니까. 아, 가만히 들으니까 그 말이 맞아요. 그래가 내가 전도를 갔다가 완전히 전도를 바꿔서 이야 이거 정말 천당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이 땅에서 천당을 조금이라도 줘야지 나도 말이지 매일같이 밀죽이나 먹고서 천당을 증거하는데 이 분이 참말을 했다. 나는 용기가 없어서 참말을 못했는데 이분이 용감하게 참말을 했단 말이야. 천당이 있으면 조그마한 천당이라도 이 땅에 보여줘야 될 거라고요. 그리고 지옥 과연 맞았다. 이게 지옥이다 말이야. 지금 사는 게 이게 생지옥이지. 이게 뭐냐 완전히 제가 막 그 말 듣고 내가 낙심해서 아주 어깨가 측노려서 천막 교회 가서 천막 다 떨어진 천막에다가 강단은 흙으로가 만들어가 거기다 사과 박스 하나 얹어놓고 그게 내 강단이요. 그게
그래 그 앞에 엎드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전도할 말이 없습니다. 신학교에서 배운 것은 이게 아무데도 소용이 없고 여기 있는 사람은 전부 죄인이요 술주정뱅이요 아편쟁이요 도박꾼이요 깡패요 뭐 전부 이런데 이 사람들에게 천당과 지옥을 말해봤자 천당도 이 사람들은 개의치 않고 지옥도 근무 안 되는데 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 나는 어떻게 하지요? 막 울면서 그 다음에 제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새로 읽기 시작하는데 보니까 예수님은 천당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가는 것마다 천당을 주고 있어요. 죄인은 죄 용서하고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 쫓아내 고쳐주고 병은 치료하고 배고픈 사람 먹여주고 환난당한 사람 평안을 주고 죽은 사람도 살려주고 천당 믿으라 근데 안 믿을 사람 누가 있어요? 예수님은 실제로 천국을 사람들에게 주면서 믿으라 하는데 나는 주지도 못하고 이야기만 하니까 사람들이 날 비웃을 수밖에 없어. 내가 상당히 고민이 됐어. 그럼 나도 저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가? 저렇게 말할 수 없으면 내가 복음 전도 뭘 한대. 또 마귀란 말이야. 너 말해도 너는 안 이루어진다. 네 해봤자 소용이 없다.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서 결심한 것이 소위 말하는 삼박자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요한 3서 2절을 읽다가 이것이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야 하나님은 천당만 올라오는 줄 알았더니만은 전인 구원이구나. 영혼만 잘되는 건 아니라 범사에도 잘되고 그리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이 삼박자 축복이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마음속에 깨닫고 감동을 하고 난 다음 에라 2주 20일 또 가야 되겠다. 또 가셔서 주인 계세요. 그러니까 문탁이 또 왔어? 그럼 예수 아이 민다니까? 아니요 예수 전도를 안 하십니다. 팔자 고치겠어요? 누가 팔자를 고쳐? 팔자 고치는 분이 왔어요. 그분에게 가면요 당신 남편 10년 동안 알코올 중독도 났고요 당신 폐병 심장병도 났고 그리고 아들들 다 학교 교육받고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집도 개인 집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또 가르치면 어디 누가 그런 거 해줘? 그래서 누가 해줘? 그래서 예수님이요. 그분 어디 있어? 그래서 알았어요. 아 저번에는 천당 지옥 말할 때는 막 싸우려고 다니지만은 희망을 주니까요. 걸어 나오더라고요. 샌들 신고 예수 만난다고 따라 나오더라고요. 그래 내가 앞장서고 논길로 걸어오는데 미끄러지가면서 논길로 따라와서 천막 앞에 섰는데 천막도 나는 기술이 없어서 내가 세워놓으니까 천막이 이렇게 써있어요. 이렇게. 거기다 십자가도 내가 새끼로 묶어가지고 나무를 탁 쌓아. 그래 그 앞에 이렇게 예수님 어디 있어? 이래서 여기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부려서 천막을 이렇게 들어가보면 별을 나고 깔깔깔깔 뛰는 지 팔자나 내 팔자나 한 거지. 정말 할 말이 없더라고.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맞았어요. 당신 팔자나 내 팔자나 다 이 개팔자인데 그래도 예수님은 우리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고 하고 그 일을 기도하면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놀란 것은 그 어려운 가운데 분노하고 달라질 줄 알았는데 사람은 소망에 갈급하기 때문에 소망이 있다고 하면 낙심하지 않아요. 종교를 주겠다면 분노해요. 소망을 주겠다고 하니까 그 천막교에 계속 나오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데 그 남편이 또 천막 따는 24년 천막이니까요. 그게 남편이 막 술이 확 미쳐서면 그 들어오면 온 천막이 술 냄새가 확. 그래야 돼. 나보고 전도사 나 술 안 먹기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날부터 술 맛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러면서 노래해 노래해 설교해. 내가 막 기가 막히면 기가 막혀. 아니, 내가 말은 했지만 저런 영감이 어떻게 구원을 받고 되겠냐. 그래 그냥 막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여 제 영감이 구원 안 받으면 이제 여기 누가 구원 받겠습니까? 부르신데 석 달 만에 그 영감이 완전히 끄끄러지고 회개하고 알코올 중독을 다 떨어지고 새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한경북도 도민회에서 너무나 고맙다고 이 사람에게 취직을 시켜주고 처음 사랑가마니에다가 돈을 맞추었어요. 이분이 처음으로 이제 사랑가마니 가지고 돈을 가지고 있거든. 그 부인이 너무나 고마워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울고 난다 마요. 우리 전도사님이 11조 대라 하더라. 그래서 쌀에서 11조 떼고 돈에 11조 떼었다가 10년 동안 쌀 구경을 했는데 이거 먹는다고 무슨 벌 받기나 돌아갔다 부었어. 그렇다. 아니야 이게 돌아갔다 부으면 하나님 또 벌해가 또 가난해지면 어디가나 또 11조 떼었어. 때부터 보고 있다. 아유 하나님 10년 동안 뭐 쌀 구경을 했는데 이거 먹는다고 무슨 죄가 되겠노 또 돌아갔다 부었어. 여러분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그래 아침에 우리 교회 종소리는 조선에는 우리 산소통을 하나 갖다 놓고 두들기는 게 종소리거든. 산소통 소리 하니까 막 있는 힘을 다 내가지고 용기로서 11조 쌀을 때가 돈을 손에 쥐고서 머리에 이고 오다가 얼마나 울었던지 눈물이 가려서 길이 한번 논두리에 자빠져가지고서 막 쌀을 쏘다가 또 전부 벌 타고 도로 담아가지고 이게 반복되니까 나중에 앉아 쌀을 넣고 흙만 잔뜩 볶아냈어. 그리고 돈은 떡이 됐어. 그러면서 나보고 울더라고요. 세상에 하나님도 야속하시지 10년 동안 쌀을 못 먹은 사람 여기 11조까지 빼앗아 먹으려고 그랬습니다. 빼앗아 먹을 것이 아니라 11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원래부터 당신의 것이라고 생각한 아이디어가 잘못되었단 말이에요. 당신 새집에 사면 새내야 될 것 아니야. 하나님 앞에 햇빛도 공짜로 먹고 공기도 공짜로 하고 물도 공짜로 먹고 살면서 왜 하나님께 재물 안 되냐. 10분지는 하나님의 것인데 왜 잔소리가 많냐. 그런데 내가 보면 뭐 먹을 것도 하나도 없네. 집에서 흙을 다 집어넣어가지고 완전히 그냥 넘어져서 논에 뒹굴어가지고 몸도 막 물투성이. 그러나 그 다음부터 그 남편이 착실히 직장을 가져오는데 유엔에서 이 사람들이 응커크에서 땅만 있으면 집을 지어주는 용자를 해줬어.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마련해줘가지고 조그마한 땅을 구입해가지고서 응커크에서 용자를 해서 집을 하나 마련했어. 집을 마련해가지고서 아주 깨끗한 집 좋은 집을 마련했어. 그래가 뭐 예수 믿고 지수에게는 기적이 일어났다는데 하루는 낮에 내게 뛰어왔어요. 아시는 사람이 내가 꿈을 꾸는데 희한한 꿈을 꾸었어요. 무슨 꿈이냐. 꿈에 주인이 있냐 나오라. 그래서 보니까 세상에 그렇게 흉악한 거짓대는 처음 봤대요. 거짓대의 한 부대가 쫙 깡통을 차고 쫙 그 마당에 그 거짓 대장이 오지면 우리가 10년 동안 너희 집에서 편안하게 살았는데 무슨 권리로 우리를 쫓아내느냐. 증거를 내놓아라. 안 그러면 우리 안 나간다. 아 그래 가만히 있어야겠네. 제가 가르치던 성경 말씀이 기억나. 증거 있다. 내 증거는 이것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러니까 탁 돌아서니 막 깜통 소리를 내면서 가르쳐. 아 이게 뭡니까 그래서 집사님 가난 귀신이 쫓겨났어. 10년 묵은 가난 귀신이 쫓겨났어. 성경에 뭐라고 했냐.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음받았어.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이는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하려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려마요. 성경의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제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저희 가난하심으로 인하여 너희로 부유케 하려 하시며 하셨다. 하나님의 문서가 있지 않느냐. 당신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믿고 11조 드리고 불가능에 대한 도전을 하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으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복을 주어서 애들 다 대학까지 공부시켰어요. 그 중에 세 아들은 목사가 됐어요. 그 남편은 우리 교회 장로가 되었다가 천당을 가고 그 다음에는 이초희 씨는 그 아들을 따라 미국에 왔는데 지금 어디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완전히 사망에서 생명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가난해서 부유로 변하시기.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만 노력하고 애쓰면 안 돼요. 옛날 시인이 많은 시의 전수가 돛담배 두쪽 바다에 떴네. 한 배 동으로 가고 다른 배 서로 가네. 똑같은 돛담배가 똑같은 바다에 떴는데 왜 한 배 동으로 가고 한 배 서로 갑니까? 불어오는 바람 따라 돛의 방향이 다르면 돛의 방향에 따라서 동으로도 가고 서로 갑니다.
우리 마음의 도체 방향에 따라서 실패도 하고 성공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흥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마음의 도체를 소망에 두고 우리 마음의 도체를 담대한 믿음과 불가능에 대한 도전으로 딱 말씀에 고치면 바람 따라 우리는 영원히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할때 넘치는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저를 보고 욕을 할지 몰라도 나는 사관학교 출신이 아닙니다. 사병 출신입니다. 목회예요. 난 다 지어놓은 교회 목사인 것이 아니라 24명 천막으로 가난한 돈 같이 나서 가만히 갈아놓고 손톱이 뒤를 새끼도록 애를 쓰고 노력해서 1958년에서 61년까지 불광동에서 있다가 그곳에서 교회 짓고 교인 500명까지 만들어놓고 서대문 나와가지고서 서대문에서 1964년도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서 제가 69년도까지 있으면서 만명 교인이 되었습니다. 전부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만 끌어모은 저는 가난한 사람의 목회자였었습니다. 제가 목회할 때는 60년대 개발연대 전부 주로 전라도 사람들이 많이 서울에 올라왔는데 전부 뭐 길거리 쓰고 나머지 집에서 일하고 포장마차집하고 하는 그런 분들이 갈 데가 없어요. 서울에서는 영락교회는 북한에서 내려오신 분들이 다 중산층 이상이 살았지요. 그리고 세문안교회는 모두 다 정치인들 경제인들이 가고 있지요. 정동교회는 전부 다 학자들이 주로 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 가난한 사람들은 갈 데 올 데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전부 여의도 순복음교회로 모였습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밤에도 열어놓으니까 밤에 거기서 자야 되잖아요. 집이 없으니까 밤에 쓰기 자고 애들 그 자리에서 쉬하고 막 냄새도 나고 막 말이 아니었어요. 한 번은 영락교회 나가는 미국 여성교사가 우리 교회에 왔더라. 목사님 좀 만납시다. 그래서 만나니까 이 교회는 냄새가 너무 나니까 목욕 좀 하고 오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애들 오줌 누지 말게 하고 생선 파는 사람들 생선을 그냥 교회 갖다 놔서 파리가 많이 오고 비린내가 나서 예배를 못 드렸어요. 참 좋은 말씀 하시네요. 우리 교회 교인들은 전부 천국 제일 번지에 삽니다. 현지어동 아현동 상목대기에 살기 때문에 주님이 오면 제일 먼저 올라가기 때문에 천국 1번지요.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여름이 되어야 한강에 가서 목욕을 합니다. 마실 물도 없는데 어디에 목욕을 해요? 그러고 어린애 오줌 쓰지 마. 애가 많은데 하나는 없고 하나는 안고 하나는 줄로 묶어가 땡겼다가 안 놓았다고 앉아있는데 걔들로 어디가 오줌을 놓아요? 못 놓죠. 그리고 매일매일 하루하루 보통의 장사에서 먹고 사는데 그 생선 뭐 갈치 같은 것도 보통에 이렇게 이 판자에 담아가지고 그냥 교회 갔다 오니까 파리가 웅하잖아요. 거의 막 생선 냄새 굉장히. 그러나 그렇게 먹고 삽니다. 당신 말은 좋지만 우리는 그렇게 못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누굽니까? 거지 대장 아닙니까? 예수님이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들집이지만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고. 예수님이 거지 대장인데 우리는 예수님 제자니까 같이 거지 놀아서는 거 좋지 않아요.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교인들에게 절대로 희망을 줘버리지 마라. 절대로 주님은 좋은 하나님이시다. 희망을 줘버리지 마라. 그러므로 우리도 잘 살 수 있다. 그 가난하지만은 십일조 드리고 희망을 줘버리지 말고 말씀을 믿어라.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도 소리만 잘 들려서도 말씀을 믿어라. 그리고 불가능에 도전하자. 우리도 집 가지고 우리도 잘 살 수 있다. 불가능은 없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계속해서 믿음을 넣어주십니다. 성도들이 돈을 줄 수 없으니까 믿음밖에 넣어줄 수 없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같이 스크람을 짜고 일을 하셔서 축복을 해주시는데 하나님 복을 주어서 그 다음 1974년도에 여의도로 나와서 그때부터 하나님 복을 주시. 지금 우리 교인들이 가난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만치는 다 살아요. 매 주일마다 우리가 7부 예배를 보는데 1부, 2부, 3부, 4부, 5부까지는 매마다 자가용이 3,000대에서 5,000대가 와서 파킹을 해요. 내가 여의도로 안 나왔으면 파킹할 데가 없죠. 그때도 여의도로 나올 때 우리 장로님들에게 장로님 여의도로 나가서 파킹장을 많이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반드시 모두 다 마이카 시대가 온다니까 장로님들이 목사님 마이 바이시클 시대도 안 왔습니다. 우리 한국의 마이카 시대는 우리 세대는 안 옵니다. 그랬죠. 그 꼭
이스라엘 왕의 국무총리 같아요. 야훼께서 하늘에서 창을 내신들 어떻게 이런 일이야? 그 말하던 장로님들은 천당 지금 다 가버렸어요. 그러나 그 후세대 우리 성도들 거의 다 차가 연가죠. 전부 다 차가지고 오니까 만일 여의도에 안 나왔다면 우리는 70만 성도를 수용할 도리가 없습니다. 저는 체험한 것을 가지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책에 있는 기록한 것 읽은 것이 아니에요. 헐벗고 굶주리고 가난하고 울고 불구하는 그 사람들과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면서 오늘날 주님의 축복을 받아 우리 성도들이 온 세계 500여 명의 선교사를 파견하고 지금 우리 교회 현재 매년마다 100개씩 교회를 개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도 설립을 하고 그 다음에는 국민일보 신문사도 설립을 해서 100만 부씩 매일같이 복음 실은 국민일보로 가고 모두 다 우리 교인들이 흥금내서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천당에 부스러기도 안 주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오늘날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얻지 못하고 없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국에 계시든 미국에 있든 문제는 여러분 혼자 뛰느냐 하나님과 스크람을 짜고 뛰느냐 그것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불가능에 도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인생을 살아준다 그것인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살아주시면 불가능은 가능게 됩니다. 흑암은 광명이 됩니다. 무질서는 질서가 됩니다. 죽음은 삶이 됩니다. 가난은 부유가 됩니다. 주는 아름다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다섯째로 죽음. 우린 다 죽지 않아요. 영원히 살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리 요사이 DNA가 다 연구 개발이 되어서 오래 살 수 있다 하지만 그래도 사람이 120살 이상은 못 살잖아요. 다 죽습니다. 그럼 죽음 저 건너편에 어떻게 할까요? 과연 천장이 있을까요? 우리 교회 저희 부목사로 있다가 지금 은퇴해서 최자실 금식기도원에 계신 김상호 목사님을 하십니다. 흰 머리를 가진 아주 점잖은 목사님이죠. 그런데 제가 초년 목사일 때 저는 영어를 했기 때문에 선교사 통역을 했어요. 그때는 우리 교단의 총회장이 존 시데스 목사라고 선교사였어요. 그런데 그분 통역을 하고 조금씩 돈을 받았는데 하루는 우리 김상호 목사님이 청주에서 목회를 했는데 청주에서 지방에서 전보가 왔어요. 김상호 목사 급사 장례위 위촉. 그때는 청주에 전화하려고 3시간 4시간 기다려야 돼요. 신청해놓고. 근데 전보가 왔어. 그래서 제가 선교사의 그 지시를 받아서 장례위원을 구성해서 장례하러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죽은 지 사흘이 되고 사망 진단서도 끊었습니다. 매시브 하트 어택크. 이 심장마비로 죽어. 그래서 이제는 전부 다 염다했습니다. 코 다 막고 그 다음 몸도 식혀서 옷 다 갈아입고 이제 관 갔다 와서 관 갖다 놓고 며칠 후 뭐 교당관 건너라 만나리도 다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을 관에 넣었는데 화장도 살아남아있어요. 거의 막 장례인들 다 놀래 다 달아. 그래가 그 김성호 목사님이 관 옆에 앉아가지고서 들어라 그러니까 전부 다 유령이야 유령. 서로 안 들어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스크람을 차고 싹싹 들어 그 앉아 와서 얼굴을 이렇게 만져보니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김상수 씨, 안 죽은 사람 왜 관송에 넣냐 그래요. 그래서 웃기는 소리 하네. 사흘 동안 죽어가지고서 사망 진단서 다 떼고 코에 소매나 빨리 뽑으라고. 그런데 그 목사님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난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나는 그 실제 안 받아보지만 이 김상호 목사님은 진국이고 내가 부목사로 되어있고 이 사람 스토리는 진짜입니다. 다른 스토리는 내가 참인지 그니만 이 사람 진짜 죽었다서 내가 장례위원 구성하고 내가 죽은 책임이죠. 그분이 부인이 일주일 전에 세상을 떴어요. 그래가지고서 부인 무덤에 애들하고 데리고 갔는데 무덤이 비가 와서 갈라지는 애들이 막 무덤을 파면서 엄마 숨 쉰다고 아버지 빨리 무덤
캐라고. 야, 아버지 아니야. 이건 비가 와서 새 무덤이니까 갈라졌다고. 애들이 돈을 얼마 주고서 뭐 먹고 가라고. 그 집에 와서 마당에다가 덕석을 가르고 앉아가지고서 좀 실컷 울고 그리고 성경을 읽고 찬송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냥 누가 와서 큰 칼로서 등을 확 찌르더랍니다. 심장마비죠. 너무 그 마음에 슬픔이 있어요. 그러다 쓰러지는데 보니까 하늘에서 별이 두 개가 떨어지더랍니다. 그 별이 같이 왔냐 보니까 천사 흰옷 입은 천사 둘이 오더니만 자기 입구를 탁 잡아서 집으로 가자. 그러면서 뒤로 돌아보니까 자기가 누워있더래요. 그래서 나는 누구고 저 누워있는 나는 누굽니까? 그러니까 그건 네가 50평생에 들어있던 집이다. 깍대기야. 이제는 집에서 나와서 가자. 그래 하늘로 쳐. 가는데 이 북극 저리로 올라가는데 별이 다 보이더랍니다. 이 별들 사이로 그냥 가가지고서 그러니까 새로운 우주가 비치는데 막 눈부시고 아름다운 우주가 비치는데 그게 딱 도착하니까 새로운 우주인데 새 예루살렘 입구에 들어가니까 그게 완전히 수정 같은 성벽이 있더랍니다. 그 문에 천사들이 있으면서 생명책을 내놓고 보더니 김상우 이름이 있으니까 돌아가라. 예수님이 내 아들아 환영한다는데 많은 천사와 성도들이 할렐루야 하더라고요. 그래 들어가니까 아 그게 이제 스데반이 나와가지고서 악수하자더랍니다. 그래 만나가 와 스데반 집사님 그 돈을 맞을 때 안 아프더냐 그러니까 아 주님이 아버지 보좌 옆에 앉았는데 얼마나 좋아가지고서 아픈 줄도 모르고 올라왔다 그러더니 그러니까 아 땀이 있더랍니다. 그래 당신 성경 읽으라고 꼭 간대. 아 젊더랍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생명신의 물에 흐르는데 그 생명신의 물 나무가 우거지는데 그 벤치가 놓이는데 그 천사 달고 사람들이 벤치에 앉아서 서로 환담을 하는데요. 손을 내밀어서 과일을 이렇게 탁 따서 먹더랍니다. 먹으니까 순식간에 그 과일이 향기가 돼가지고서 사람 몸에서 확 뿜어나오더랍니다. 그 천당에는 화장실이 없더랍니다. 쓰레기통도 없고 화장실이 없어. 먹기는 먹는데 먹어도 순수한 음식에 대해서 전부 향기가 돼서 나와버려. 그래 주님과 함께 아버지 이든 보좌에 갔는데 아버지가 보좌인데 큰 불덩어리더랍니다. 모습은 볼 수 완전히 큰 불덩어리인데 천천히요 만만인 사람들이 와서 경배를 하는데 바다 파도같이 경배한 음악 소리가 너무나 너무나 행복하고 즐거워서 견딜 수 없을 만하더랍니다. 그런 음악 소리에 맞춰서 경배를 하고 예수님께서 너 이게 오랫동안 이렇게 있을 수 있냐 빨리 가보자. 그래 어디 가고 보십니까? 우리 집사람이 일주일 전에 왔는데 볼 수 없으니까 어, 가죠. 그래요. 아주 좋은 맨션인데 우리가 문이 착 열리면서 천사의 옹이를 와서 흰 드레스를 입고 아주 아름다운 여인 나고 들어가서 내가 에이 웃긴 소리 하지 마세요. 왜냐면 김성호 목사님 부인 제기 못 났어요. 내가 부흥회를 가면은 그 교회 가서 부흥회 할 때 사모님이 밥상 들고 나보는데 안 쳐다봐요. 너무 미안했어. 너무 못 났더라고. 그래 내가 목사님 이건 하기야 우리 뭐 집사람이 세상에서 별로 잘나지는 않았지요. 그런데 천당에 가니까 그렇게 이쁘더라고. 세상에 못난 모습은 다 없어지고 너무나 이쁘. 그런데 이 머리 뒤에가 막 다이아몬드 같이 빛이 나는데 그 가만 보니까 옛날에 교회 갔다 오다가 우리 아버님이 주일날 일하다가 교회 간다고 돌로 때려가지고서 머리가 깨졌는데 그 깨진 자리가 다이아몬드 같이 빛나더라고. 그래 가니까 그 부인이 자기 보고 여보 안 크고 형제여 그러더랍니다. 형제여 형제가 너무 슬퍼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허락을 받고 이 천당에 잠시 방문하게 했다. 그래 형제하고 세상에 살 동안에 우리 둘 사이에 난 자식들이 있지 않느냐. 가거들랑 옛날 지상에 있던 어머니가 이렇게 확달하게 살아서 천당에서 좋은 생활하고 있더라는 것을 말해주고 슬퍼하지 말고 천당에다 오기를 기다린다고 그렇게 형제여 말해달라고 그 악수를 하니까 내 손대지 마. 당신은 아직 배충이 지구에 붙어있어. 아직 천당 사람 아니니까 내 손은 잡지 마라. 그래서 주님 또 다른 데 가시면
주님 내 집도 좀 보고 싶습니다. 가시고 가시고. 다 맨션이 막 끝이 없더랍니다. 큰 맨션으로부터 적은 맨션까지 막 맨션이 끝이 없이 끝이 없이 있는데 그 한 곳에 가니까 김상호라고 문패가 붙어있는데 지붕이 없더랍니다. 지붕이. 아유 주님 다른 사람은 다 지붕이 집이 있는데 왜 난 집은 지붕이 없으니까 나 이 사람아 밑에서 아직 재료가 미쳐 들어올라와가지고서 지붕이 그럼 누가 재료를 집니까? 너의 선한 행위라 네가 세상에서 내려가서 선한 행위를 사천국에서 받아가지고서 집을 완성하는데 다른 건 다 완성됐는데 지붕은 아직 네가 내려가서 더 선한 일을 많이 해서 그 올라오면 지붕을 완성하면 더 원하게 그러더니만 딱 돌아보면서 형사도 빨리 들어가라. 친구들이 지금 관 속에 집어넣어서 파묻어 버리려고 한다. 파묻어 버리면 들어갈 집이 없어진다. 빨리 데려가라. 그래. 김성호 목사님, 우리 천사들이 그럼 빨리 가죠. 예수님께 인사하고 나오니까 뒤에서 좀 기다려! 여보 좀 기다려! 하더라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뛰어오더랍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기는 막 늙은 영감으로 수염이 있는데 30대 같은 젊은이더랍니다. 그 와서 당신은 지성을 내려가는데 가거들랑 사람들에게 보기 말았어요. 자기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더 빨리 예수님이 오신다고 준비해 있지 아니하면 깨어 있지 아니하면 생각지 않은 시간에 예수님이 오실 테니까 깨어서 기도하도록 내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시오.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천사들하고 나온데 쫙 그러니까 지구가 오렌지같이 보이더랍니다. 쫙 그러니까 지구가 이제 커졌는데 자기 지붕 밑을 베다 보니까 관이 있고 관 옆에 자기가 있고 교육자들이 모여서 찬송을 하고 있더랍니다. 그래 내려와서 자기 발치했었는데 천사가 들어가라 하고 확 미니까 발로 통해서 다이빙을 하고 싹 들어왔는데 막 일어나 버렸어. 그래서 살아났어. 이것은 거짓말이고 진짜라고. 이 양반이 이 이야기를 좀 잘합니다. 아주 충청도 양반이고 아주 순수한 사람이라 이 간증을 하기도 안 해요. 꼭 내가 명령을 해야 합니다. 내가 보수니까. 내가 이 간증 하락하면 해요. 우리는 반드시 가야 될 천국이 있고 가지 말아야 될 지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이 궁극적인 목표를 언제나 마음속에 가지고 희망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손으로 짓지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만든다. 그런처럼 너에게 일렀으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배하니 처소를 예배하면 너를 지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기하라고 말씀하는 것이. 우리는 며칠 후 며칠 후 다 가야 되는 것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게 오라고 하셨으니 우리가 꿈을과 믿음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게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주님을 의지하면 우리 죽을 몸도 살아서 천국에서 영원히 만나게 될 것인 것입니다. 여기에 문제의 해답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늘에 창을 낸들 어찌 그런 일이 있겠느냐고 오늘 무신론자들이나 그렇지 이성주의자들이 비웃을지 몰라도 형식적이고 인식적인 종교인들이 손가락질 할지 몰라도 문노인 같은 우리라도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말씀에 담대하게 서서 불가능에 도전하며 뒤로 물지 않으려고 기도하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며 예수 그리스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여 우리와 시크함을 같이 따시고 하십니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나니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교를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자리에 우리 가운데 와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환란이나 공부나 즉시나 위협이나 기근이나 칼에 처했을지라도 희망을 버리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같이 계신 것입니다. 온 세상 다 날 버려도 예수님이 같이 계시고 사망의 엄청한 골짜기를 지날 때 모든 부모 형제 처자가 다 버려도 여러분 곁에 예수님은 같이 계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희망을 저버리지 말고 마음에 강하고 담대한 용기를 가지십시오. 그리고 불가능이 가능케 될 것을 믿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기도대로 반드시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늘날도 여러분과 함께 스크람을 짜서 기적적으로 일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요, 대개 야외는 변역지 아니하시며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리스도 우리 소망을 바라보게 만들으심을 감사합니다. 아무리 마귀가 사마리아 성같이 우리를 둘러 처처리 사고 죄가 우리를 우여사고 세속과 탐욕이 질병과 절망이 가난과 저주가 사망이 우리를 둘러싸더라 사람의 힘으로 이것을 해치지 못하나 십자가에 죽을 때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면 우리는 능력히 이기고 남음이 있사옵나이.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절망을 향하여 걸어 들어가지 말고 소망을 향하여 전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하며 불가능을 도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다고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끈질기게 도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모든 우리 믿는 성도들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게 넘치게 얻으며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능력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